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목 파파라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우넷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파파라치 통해서 매주 두 종목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에서 핫한 종목 만나보시죠. 시장에서 핫한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 바로 만나볼까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콘텐츠 산업 성장 대장주, 이건희 차장께서는 국내 콘텐츠 독보적 1위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차장께서 다소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종목인가요? 일단 뭐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네. 드라마 제작 뭐 유통 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주주가 CJ E&M입니다. 결국엔 CJ 그룹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은 뭐 CJ가 워낙 대지주로 지금 뭐 워낙 그 드라마 작가들을 잘 모으고 우리나라 이제 알만한 드라마 작가들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실은 지금 엄청난 파워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공중파 드라마보다는 뭐 TVN이라든지 OCN에 있는 드라마를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경쟁력이지 않겠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도깨비나 미생 뭐 이런 종 그런부터 미스터 션샤인까지 해서 최근에 그 대형작들도 굉장히 지금 흥행에 성공하면서 우리 지금 해외 진출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말다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국내 기업 중에 콘텐츠 제작 기업 중에 가장 큰 가장 뭐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부분 공중파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게 많이들 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대부분 그쪽 드라마만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좀 좋아해서 예, 보다 보면 항상 그 제작이 대부분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찍히기 때문에 아,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도 공중파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이 TVN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상황인데 그 중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뭐 스튜디오 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되기 이전부터 이제 공모 IPO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핫한 관심들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 이후로부터 주가도 상당히가 좀 강세를 보였었던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컨텐츠 드라마 부분에서는 거의 뭐 절대 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뭐 사야 된다. 뭐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한류라든가 또 어떤 인터넷 콘텐츠 산업 자체가 이제 확산되는 기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또 해외에서 쪽에서도 많이 또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위선상에 들 수가 있겠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보면 뭐 음원 쪽, 그다음에 뭐 영화를 제작하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좀 국한됐었던 흐름이었었다고 한다면 또 새롭게 어떤 한류,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산 드라마가 세계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 그리고 드라마의 어떤 질이라든가 어떤 그 투자 규모 자체가 과거하고는 상당히 어떤 규모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작가의 보유수 혹은 그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채널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하나의 회사보다도 뭐 TVN이라든가 어떤 CJ 이넨과의 어떤 연계선상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향후 전망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다소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부담스러운 기업 가치, 이건희 차장께서는 미국 넷플릭스, 중국 OTT 기대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진출 기대감까지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적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소 큰 상황입니다. 뭐 TVN에서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뭐 200 매출액
기업이 뭐 1,237억에 215억에 이제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일단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오면서 뭐 그전 2분기에 비하면은 뭐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뭐 미리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럼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부담스럽다, 뭐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60배, 뭐 PER로 따지면 뭐 6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회사가 밸류에 뭐 PER로 부담을 좀 적게 하려면 성장성이 더 있어야 되는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기작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들 뭐 지금 예고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도 뭐 네. 예고가 돼 있고 그게 또 지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해서 지금 뭐 현빈이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이미 계약을 했고요. 중국 OTT 업체와도 지금 계약 체결을 거의 완료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목해봐야 될 거는 넷플릭스와 같이 이제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하나의 큰 성장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OTT 시장인데 OTT가 뭐냐고 하면 뭐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인터넷 매체에 있는 채널에 이제 판권을 받고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업체와의 진출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케이블 방송과 매체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불법 복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익성으로 전환시키면서 다시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성장성을 한 번 더 뭐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상 가이던스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예상 실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중국 매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더 상향되는 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서의 뭐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부담스러운 기업 가치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고평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이제 네. 실적이나 기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주가가 비싼 측면이 있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단연 이제 독보적인 흐름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가나 기업적인 어떤 실적,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11만 원 정도 수준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져 있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업이 안 좋아집니까? 실적이 안 좋아집니까? 그래서 뭐 기업 가치가 부담스럽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아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있어서의 상승 탄력도는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한 11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약간 좀 다소나마 장기적인 좀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회복이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있어서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주가 자체는 이제 하락하기 이전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단기적인 어떤 업다운 자체는 있었었지만 실질적인 현재 주가는 뭐 몇 달 전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 있어서 기복이 크지 않았었던 흐름들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것과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서 지금 현재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있고요. 또 11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기업 가치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다소 약간 주가가 다시 좀 이렇게 눌려지는 형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12만 원 이상으로 시원스러운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소나마 기업의 어떤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어떤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는 어느 정도 녹아들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왔었으면 그때 다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나마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의 투자 의견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5점을, 이건희 차장께서는 7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조민규 파트너께서 실적 대비 주가가 다소 부담스럽다, 12만 원 이상을
반등하기에는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시간의 네. 싸움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성장주에 매팅을 할 때는 고포에 사서 뭐 저포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좀 앞으로 지금 성장을 할 걸 예상을 하고 좀 주가가 먼저 조금 먼저 선반영되어 있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지금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보면 뭐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50배를 줄 것인지 60배를 줄 것인지는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교할 만한 제작사가 사실은 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지금 현재는 TVN의 월화수목 뭐 금토일까지 뭐 다 드라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지금 OCN은 OCN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월화 드라마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 수목 토일만 하고 있는데 월화 드라마도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이고 또 올리브 TV에도 채널을 하나 더 늘려서 또 드라마를 하나 더 편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은 점점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차피 큐를 굉장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셔도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조명규 파트너께서는 다소 보수적인 점수 5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오면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조금 보수적으로 좀 기다리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점수적인 측면에서 5점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상당히 중립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라고 하는 게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시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지수가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수와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의 현재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점수 이제 5점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오히려 주가가 싸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다시 또 가격적인 메리트로 전환을 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다소나마 기업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종목 점수는 5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민엔지 선정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시죠.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핀테크 성장수에 이관희 차장께서는 핀테크 산업 경쟁 심화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핀테크 성장수에 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될 만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예, 이제 네. 키워드를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딱 갈려가지고 네, 갈리고 있죠. 수혜와 이제 경쟁 심화라는 단어로서 하다 보니까 전 다소나마 좀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핀테크 산업 자체는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좀 분할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이제 자회사는 세틀뱅크라고 하고 있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로 양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업 자체는 약간의 다소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세틀뱅크가 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성장성이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민엔지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세틀뱅크 그다음에 또 다른 세부적인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핀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고루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핀테크 산업에 대한 성장은 그 누구도 이 성장이 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 보자. 그래서 핀테크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규 파트너와는 반대로 이건희 차장께서는 핀테크 관련 산업 경쟁 심화라고 하셨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민엔지의 성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인가요? 일단은 뭐 네.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던 거는 뭐 한 3, 4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때부터 지금 뭐 많은 업체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민엔지 같은 경우가 뭐 잘 운영되고 있고 세틀뱅크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굉장히 견조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핀테크 산업 자체가 보면 뭐 민엔지가 대기업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SK텔레콤이나 KT나 뭐 이런 통신사들도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그쪽에서 무례로 치고 나오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민엔지 수익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우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민엔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뭐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신규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사에서 무료로 전환하면서 사실 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번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주식이라든지 뭐 한국경제TV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 한국TV와 같이 연동하는 주식 관련 서비스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데 결국엔 그 늘린다라는 건 결국에는 본업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업은 확장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은 시애틀뱅크 하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뭐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좋은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핀테크가 너도 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IT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 의견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참여하는 것만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보안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상당 기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 자체가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어떤 합성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금융 쪽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안과 신뢰 이런 부분들이 답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잘해왔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탐방을 갔을 때에도 민엔지뿐만 아니라 이 셰틀뱅크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맞물릴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페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도 오히려 민엔지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심화로서 민엔지가 또 매출이 좀 둔화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엔지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자회사 셰틀뱅크 성장성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이거대 차장께서는 셰틀뱅크 상장 후 주가 하락 가능성이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회사 셰틀뱅크 내년 상반기 뭐 성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네. 셰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모바일 쇼핑을 하시다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결제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페이 혹은 간편 결제라고 해서 이제 내 통장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입금이나 혹은 출금을 할 수 있는 이체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뭐 보안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씩 어떤 이 인증 절차를 이제 통과해서 가는 것인데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비밀번호라든가 어느 정도 인증을 해놓은 상태가 되면 바로 이제 즉각적인 이제 송금이라든가 이체가 가능한 이제 결제를 이제 간편 결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 핀테크라든가 쇼핑 그다음에 결제 시장 쪽에서 지속적인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형태를 좀 띄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도 이미 이제 본사가 하는 것보다는 이익적인 측면과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이 셰틀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엔지의 새로운 어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IPO를 또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틀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또 매력도가 상당히 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만 가지고서도 현재 어떤 주가나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이 자회사의 성장 가치를 좀 높게 보셨는데 반면에 이건희 처장께서는 이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뭐 네.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회사가 세틀뱅크 같은 경우 이제 미네인지가 42.45%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일단은 뭐 상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모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는 많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2만 원대까지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과연 매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다소 오를 수는 있겠지만 세틀뱅크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세틀뱅크 쪽으로 주식을 뭐 저 같아도 세틀뱅크를 사지 뭐 사실 미네인지는 안 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자회사가 좋을 때 모회사들이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받다가도 막상 자회사 상장하고 나면 모회사 주가가 부러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분의 투자 의견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네인지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7점을, 이건희 차장께서는 5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예상이 가능했던 점수였는데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지금 네. 뭐 2만 원 밑에서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가격적인 하단, 중기적인 가격적인 하단부는 어느 정도 좀 통과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소나마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뭐 눌림이 작용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건희 차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셰틀뱅크가 상장을 한다고 한다면 미네인지의 주가의 탄력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일정적인 부분이 좀 확인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아마 이때 그때 또 어떤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차익 실현으로 병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답보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성장 이후 오히려 모회사의 주가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건희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5점 드린 거는 사실은 지금은 반등을 노리는 차트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원래 실적이 나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률로 보면 그렇게 또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약간 선반영되면서 미리 올랐다가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 추세 하락이 멈추고 나서 좀 뭐 그 상승 반전이 나올 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사서 모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한 2만 원, 2만 1천 원이나 2만 2천 원을 돌파를 해야 사실은 오히려 그때부터 확인을 하고 사셔도 늦지 않은 회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미네인지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요 언제까지나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자분들 참고만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메리츠 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마운의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